씨. 아, 소녀감상으로 불러줬어요. 옛날 생각나네요. 아, 옛날. 아니, 이익은 씨를 누가 세상에. 이렇게 애엄마로 봐. 아유, 진짜. 진짜 소녀 같으세요. 네, 아, 둘 다 소녀 같아요. 네네. 신건호 씨, 괜찮아요? 아, 이거 여기 꼭 나와야 돼요? 예? 나왔잖아요. 예. 예. 다리가 자꾸 풀리세요? 예? 노래 한 곡에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어요. 그러니까. 다리가 풀려가지고. 저희가 지금. 더 힘들어요. 예. 훈련할 때보다 지금이 더 힘들어요? 예. 예. 태능이 힘들어요. 여기 상암동이 힘들어요. 상암동이요. 미안해요. 자, 룰렛 돌려 주세요. 멈춰. 어? 제 노래. 어머나. 야, 이거 누가 부를까나? 누가 부를까나? 아, 우리 심건호 씨 표정이 좋지 않은데요? 남자가 부르는 어머나 기대해 보겠습니다.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. 여자의 마음은 갈대랍니다. 안 돼요. 왜 이래요? 묻지 말아요. 더 이상 내게 원하시면 안 돼요. 오늘 처음 만난 당신이지만 내 사랑인걸요. 사랑해요. 소설 속에, 소설 속에, 영화 속에, 영화 속에. 아니지만 괜찮아요. 괜찮아요. 말해봐요. 진 위에서라면 다 줄게. 아니, 모르시는 노래예요? 아니요, 아니에요. 진짜 머리가 하얘졌어요. 이혜근, 이시은 축하드려요. 결승 진출. 세 번째 대결, 이만기, 유상철 대 걸스데이. 자, 먼저 오늘 이제 올스타 특집이니까 씨름과 축구의 레전드 두 분 나오셨습니다. 네, 이만기, 반갑습니다. 유상철 씨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5cm를 더 든다는 것은 이거 봤다는 얘기예요. 올리기 직전입니다. 고가 올렸습니다. 앞을 쳐보는 이만기 남차. 누구한테 왔습니다. 좋습니다. 오른발 슛! 멋있죠. 진짜 멋있어요. 유상철 감독님은 언제 만나도 예. 멋있는 것 같아. 정말 네. 멋있어요. 감사합니다. 네. 근데 정말 유전자는 못 속인다고 큰아드님이 네. 원래는 축구 안 한다고 막 그러다가 네. 지금 다시 축구 시작해가지고 그래요? 지금 속상하시다고 처음부터 하지. 그러니까 아예 어렸을 때 이제 7살, 6살 때 그때 이제 막 좀 시켜보고 싶어서 제가 좀 욕심을 냈거든요. 근데 그때는 정말 관심이 없었어요. 그러다가 이제 한 좀 세월이 지났고 이제 중학교 정도 되니까 본인 이제 지금 축구를 너무 하고 싶어하고 지금 하고 있어요. 허락했어요? 허락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왜냐면 나중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못하면 원망할까 봐. 안돼. 정말 유전자랑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네. 이만기 씨 아드님들은 씨름 안 했나요? 지금 씨름은 안 했는데요. 우리 그 유상철 씨가 만약에 정말 애가 하고 싶다면 시키세요. 왜냐면 제 아들 둘째 아들이 신장이 1m96이에요. 더 컸구나. 옛날에 내가 봤을 때 더 컸네. 그건 110kg 나가요. 둘째 아드님이 아빠 나 씨름할래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? 씨름한다서 운동을 하고 싶어하는데 너 뭐 하려고 그러니까 맨날 격투기를 하고 싶대요. 괜찮았네. 격투기를 했어도 UFC 가서 격투기를 하고 싶은데 아, 근데 부모님 마음은 좀 부모 마음은 또 이렇게 하면 그렇죠. 싫거든요. 근데 예. 하루 자기 형을 두드려가지고 형이 한 방에 맞고 그냥 계속 기질 냈다는 거 아닙니까? 어떻게 장사라 그치 장사. 그러니까 예. 자 여러분 귀염둥이 귀염이들이에요. 우리 걸스데이 안녕하세요. 네 에브리데이 걸스데이 안녕하세요. 걸스데이입니다. 요즘 1위 했죠? 여자 대통령으로 1위 했고요. 후속곡 말해줘요로 저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박수 주세요. 여러분 걸스데이입니다. 말해줘요.